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만카돈의 오라 스튜디오 4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제 리뷰를 해보러 갑니다. 지난번에 3 모델을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고요. 홈페이지에 이번에 이렇게 새로 소개된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해보러 갑니다. 3하고 차이점이 예전에 3의 안쪽에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번 모양은 다이아몬드 커팅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밝기가 지금 좀 어둡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예전에는 한 가지 색깔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게 되고, 자, 3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이 불을 완전히 끄는 버튼도 되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자, 3단계로 밝기를 높일 수가 있고, 처음에 이 버튼을 제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두운, 불빛이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그 예전 모델보다 조금 좋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3단계로 조절이 되니까 최고로 밝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예전 모델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었고, 이게 새로 나온 게그 골드 색상이 오라 스튜디오 3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스피커 구조라든지 출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디자인이 달라졌으니까 예전 모델이 더 마음에 들면은 가격도 더 저렴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모델이 31만 9천 원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쿠팡에 좀더 싸겠죠. 이게 한 7만 원 정도 홈페이지에서는 가격이 낮게 되어 있으니까 이전 모델을 구매하셔가지고 스피커의 그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작에 비해 가지고 디자인 외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앞쪽에 풀레인지로 지원이 되는 미드 사이즈 트위터가 3개가 들어 있고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3개씩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서브우퍼가 100와트짜리 서브우퍼가 하나가 있고, RMS 값으로 되어 있는데 100와트 루트 민스케어 실효치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15와트로 왼쪽에 공유를 해가지고 RMS 값이 두 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전원 버튼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불빛이 하나가 있는데, 볼륨을 낮추고 올릴 때 볼륨을 얼마나 낮춰졌는지 불빛으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올리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LED 라이트가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요. 가운데 있는 동심원에서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는, 더 많이 올리게 되면 더안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낮춰지게 되었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은 출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음량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서브우퍼가 있는데, 이 서브우퍼에서 울리는 진동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중저음에 집에서 듣는 음악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아래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고무 파킹이 지난번 모델보다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명을 좀 붙여가지고 나오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랑말랑한 고무 소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소재가 이제 종이 같은 느낌인데,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고, 종이로, 우퍼가 상당히 큰 사이즈로 되어가지고 130mm니까 이 직경이 이제 13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필요한 문구들이 다 나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안전 문구라든지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이 아주 연하게 윤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말랑말랑한 고무가 지지대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접지가 잘 되어야지 이제 우퍼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지지대가 3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학과 비슷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이제 망사 모양의 이런, 천 같은 느낌인데 이게 되게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스피커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금속으로 되어가지고 하만 카돈 문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뒤쪽에는 전원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긴 3.5mm, 3.5파이 옥스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모니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 본체에다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아주 심플한 모습으로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핸드폰을 연결할 때 핸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죠.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게 되는데,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 여기에다가 자신의 스튜디오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직접 전원을 켜지 않더라도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거. 그게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전원이 꺼 있는 상태에서도 블루투스를 바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볼륨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핸드폰이 거의 여기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핸드폰에서 풀로 다 조작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간단한 부분이었고, 여기 버튼 자체에는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는 이걸 보고서 이제 버튼을 조작하는 게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바꾸는 걸 핸드폰 어플에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제가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을 눌려야 하지만 그 패턴이라든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불빛, 앰비언트 모드를 바꾸는 게 여기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쓰다 보니까 방에 놓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음량이라든지 음질은 어디 내놔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집안에서는 볼륨을 아마 절반 이상 높여가지고 음악을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 계신 분들은 음량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두 개를 놓고 두 개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그런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음질에 특화된 부분이란 게, 이게 전원이 꽂히지 않을 때는 배터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휴대하면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시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오닉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5시간 정도 연속으로 휴대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고정된 장소에서 충분한 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음악을 좀 풍부하게 낼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130mm짜리의 서브우퍼가 큰게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음을 좀더 풍부하게 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앞쪽에 스피커 6개가 이제 전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방향에서는, 뒤쪽이 아니면은 앞쪽에서는 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시간은 허군에서 만든 그 대학 캠퍼스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음질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